굴은 신선도가 제일 중요합니다. 채취한 굴은 바로 껍데기와 알을 분리하는데요. 뽀얀 속살이 쏙 빠져나오면 싱싱한 굴향에 절로 군침이 돕니다. 그 황사가 뭐 몇 프로다 그러면은 먹고 전부터 좀 답답해지면 이 굴 하나 먹어요. 그러네. 그러면은 목이 개운해져. 네, 이거 안 먹어볼 수 없겠죠? 여기시오, 이놈 쭉 빠르요. 예. 건강하시고 허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건강하시오. 고맙습니다. 그럼 술도 한잔 드릴까요? 안 만나주면 죽는다고 엄포를 놨어요, 나를.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내가 생각해봤어요. 내가 뭔데 저 사람이 죽으면은 안 되지 싶은 생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 마음이 있었으니까 만나, 죽거나 말거나 마음이 없었으면 만나겠어요. 나는 죽어서도 만나고 싶은데. 나는 죽어서도 만나고 싶다고. 그럼. 사람들 열이면 열 다 다시 만나면 결혼 안 한다. 아니 그건 잘못된. 인구 부부요. 그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.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? 아니 모든 면이 다 좋지. 일이며 살림이며 못하는 게 없다는 아내. 음식 솜씨도 소문이 자자하답니다. 요즘 무도 맛있을 때죠. 무 송송 썰어놓고 굴을 넉넉하게 넣은 다음 고춧가루 양념에 버무립니다. 네, 뭐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좀 더 맛있게 먹으려면 무회가 제격이죠. 그런데 물의 맛을 내는 비법은 따로 있답니다. 바로 이 동치미입니다. 우리 만들면 참 이걸로 맛있겠네. 여기다 네. 설탕이나 좀 넣고 더. 네. 알싸하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로 맛을 낸 굴 물회입니다. 술 먹어서 속 아플 때 있잖아요. 네. 내가 술 먹는 사람이라 그것도 안 해. 해봐서. 아니 먹어봤으니까 잘하셨죠.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속이 너무 편안하니 깨끗해요. 네. 야, 속이 확 풀리는 항상 먹는 술째 쓸 때 먹는 이게 보양식 우리 보양식이죠. 고맙습니다. 술 또 한 잔 주셔야 돼요. 응? 장가는 잘 들은 것 같아. 네, 따뜻한 밥에 쓱쓱 말아 먹으면 속이 뜨끈해지면서 장가 참 잘 들었구나 싶어진다지요.